기해년 마지막 날을 맞아 도내 자치단체들은 종무식을 갖고 새해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친환경 상용차와 홀로그램 사업 등 도정 성과를 되돌아보며 직원들과 경자년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전주시는 제야의 밤 행사를 내년 3월 완공되는 전라가명 앞에서 진행합니다. 이 일대는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통제되고 행사는 타종식과 합창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